안녕하십니까. 베이시스트 이병걸입니다. 이번에 그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에 입학하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소개하게 됐습니다. 일단 본 학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일단 제가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강의도 해보고 또 뭐 여기 미국에 와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학교 좀 알아봤지만 일단 이 학교가 제일 좋은 점은 아주 실질적인 그런 이제 음악이나 이런 레슨들 실질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라는 학교 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신앙 안에서 잘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 같아서요. 그런 내용들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학교가 생긴 지 실용음악과가 CCM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들은 굉장히 득이 많거든요. 개인적으로. 그런 내용들, 그러니까 뭐, 레슨을 받더라도, 클래스를 신청하지만 거의 개인 레슨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뭐, 음악에 관해서 또 CCM에 관해서 또 신앙적으로, 본인이 이제 음악적인 미션을 갖고 있으신 분들, 비전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활동하고 계신 분들, 교수님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그 졸업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얼마든지 사역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.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본 여기 미국 와서 느낀 많은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해 보면 음악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는 여러 군데 있지만 실제 그 졸업과 이게 진로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학교들이 진짜 훌륭한 학교거든요. 이 학교의 장점이 그겁니다. 어쨌든 졸업하고 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거, 제가 느끼기에 가장 제일 중요했던 거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잘 형성돼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학교에 오시거나 여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한국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양을 많이 봤습니다. 저도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아주 굉장히 무수히 많은 실용음악과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겼다가 또 많이 없어진 이유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 학교는 지금 그런 시행착오 없이 저조차도 그렇지만 다른 교수님들께서 그런 학교들에서 얻었던 그런 풍부한 그런 노하우들이 잘 배어나 있는 그런 좋은 커리큘럼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. 네, 그런 것들이 아주 기대되는 바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가 어디 가서든지 음악을 개인 레슨으로 받던 학교에서 배우던 정말 음악적인 아주 방대한 상식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배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를 실용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습니다. 그냥 상식이나 그냥 책을 한번 사람한테 이렇게 먹이는 것처럼 주입할 뿐이지 이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그런 이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어서 커리 안에 구체적으로 있어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조차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. 또 제가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.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도 지금 뭐 이렇게 LA 지역에 뭐 유명한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런 학교 다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다시 또 들어오는 케이스를 봤습니다. 그 이유는 뭐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이 이 학교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다른 내용들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저한테 또 하나 좋았던 내용, 좋은 내용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국어 레슨을 해주셔서 아주 친절하게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뭐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.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학교 저도 심사숙고해서 또 수없이 많이 생각해서 선택한 학교인데요. 아주 훌륭하고 아주 투명한 학교 아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입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은요. 여기 학비가 아주 합리적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사정 다 뻔하잖아요. 저나 여러분들 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학비로 여러분들
크레딧 쌓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베이시스트 이병걸이었습니다.